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신 적이 있고, 또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는 공개 간담회를 제안하신 적 계시죠?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7월 6일, 백지화선을 할 때, 끝없는 공방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유효하고요. 그다음 김동연 지사와의 토론회는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, 우리 도로국을 중심으로 해서, 이 경기도에서 계속 그 주장과 나름대로의 그 액션들이 있었기 때문에, 그러지 말고 간담회를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제안이 돼 있는데, 역시 아직도 유효합니다. 유효한데 지금 연락 온 거는 없죠, 아직까지. 언론을 통해서 왜 내가 하냐라는 답변들이 있었죠. 아직도 장관께서는 유효하시고. 유효합니다. 예.